long. What is your verdict? Find the defendant guilty. The deadly narcotic. Say to the gentleman of the jury, you've got to get a hold of yourself. 설레. 짜잔. 제가 생일 때 일회용 필카를 선물 받았잖아요. 그때 그걸 사용해보고 아날로그의 매력에 완전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 하다가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폴라로이드랑 필름 카메라 중에 엄청 고민했는데 제가 필름 카메라를 사면 매번 현상소에 가서 사진 받는 게 너무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즉석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폴라로이드를 구매했어요. 짜잔. 와. 아 너무 설레. 얼른 열어보고 싶다. 폴라로이드도 자동이 있고 수동, 반자동이 있는데 저는 반자동인가 수동인가 하는 걸 구매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걸로. 제품명은 인스탁스 미니 90이고요. 원가가 20만 원이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해외 직구로 14만 5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와 진짜 아 진짜 뿌듯해.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해외 직구로 샀는데 되게 빨리 왔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밤에 주문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낮. 역시 보이세요? 로켓 직구? 와 역시 로켓 직구. 그리고 필름 따로 구매했고요. 이건 하루 만에 왔어요. 그리고 이게 해외 직구 상품이다 보니까 충전기가 110V예요. 그래서 220V로 변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콘센트를 구매했습니다. 다 쿠팡에서 구매했고 제가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뜯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아, 설레. 와 미쳤다. 아니 근데 제가 폴라로이드 오기 전부터 필름 카메라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날로그에 완전 단단히 빠졌어요. 단단히.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제가 직접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 지나서도 볼 수 있고 선물할 수도 있고 벽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게다가 그 사진은 이 세상에서 한 장뿐인 사진이잖아요. 뭔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앨범에 딱 넣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막 포토 프린터도 갖고 싶어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 다 프린트해보고 싶어서. 짜라란. 아 미치겠다. 뭐가 이렇게 칭칭 감겨서 왔지. 아 이게 너무 두꺼운데? 뭐야? 짜잔. 와 미쳤다. 좀 차분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차분하게 진행해 볼게요. 짜잔. 저는 블랙 색상 주문했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잖아. 짜잔. 되게 크다. 충전하는 게. 진짜 안 맞는. 네. 어 뭐야? 드로이스. 아 아니구나. 이거는 뭐지? 진짜 뭐지? 아. 휴, 잘 맞네요. 이거는 뭐지? 고리 같은. 대망의. 다른 부속품은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두꺼운 설명서가 있고요. 한국어는 어? 있네? 봐야겠어요, 이따가. 배터리는 하나만 들어있는데 이 배터리 하나를 완충하면 100장인가를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분 배터리 살까 하다가 넉넉할 것 같아서 안 샀어요. 저같이 수시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스트랩. 제가 휴대폰도 자꾸만 떨어뜨리거든요? 손에 쥐고 있는데 힘이 풀리는 건데 자꾸만 떨어뜨려요.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진짜 아 나도 드디어 두근두근.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근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요 정도 사이즈고요. 필름이랑 비교를 하자면 요런 느낌.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약간 그립감은 없네요. 앞면은 요런 모습. 뒷면. 제가 아직 다는 모르는데 플랫이 뷰파인더인가? 아, 네, 뷰파인더입니다. 여기는 셀피 모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울. 이자 버튼 같은데요? 네, 어떤 버튼?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다양한 각종 버튼들이 있죠? 지금은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여길 열어서 필름을 넣으면 될 거예요. 여기는 필름 나오는 곳. 필름은 미니 사이즈 구매했고요. 인스탁스 9이나 11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팩 들어있네요. 일단 여기 열어서
열면 노란 색깔 보이시죠? 여기도 노란색이 있어요. 이거 맞춰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앞면, 뒷면에는 손으로 절대 누르지 말라는 표시가 있네요.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죠? 방향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누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딱 넣을 때 중앙. 놀래라. 필름 찌꺼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수업도 시작이고요. 한 장만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용으로. 아, 잠만.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 일단 전 지금 어떻게 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폴라로이드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여기로 사진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름 닿을 때까지 여기는 절대 열면 안 돼요. 일단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잠시 공부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즉, 제가 며칠간 이 폴라로이드에 대해서 이 기능들이 대체 뭔가 탐구를 해봤어요. 여기 버튼은 5개인데 기능은 훨씬 다양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할 만한 기능은 많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파티 모드? 뭐였지? 야광? 확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밝기 조절, 확대 플래시 정도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직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어봤기 때문에 오늘 찍어보고 앞으로 더 많이 찍어보면서 제가 알게 되는 꿀팁들을 나중에 공유해드릴게요. 첫 사진이에요. 아 맞아, 요거를 딸깍해서 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여기로 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찍혀버렸네? 갑자기 첫 사진을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이거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보통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흔드는 이유가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따끈따끈해야 사진이 더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나오고 있어. 나름 빈티지하고 좋은데요? 이거 나름 괜찮은데? 짜잔. 저의 첫 폴라로이드 사진. 지금 제가 또 시간이 없어요. 수업이 있어서 5-6장 정도 찍어보려고요. 이걸로 셀카 찍어볼게요. 여기 거울이 있어서 이걸로 각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를 배경으로 하지? 신기해. 우와. 오. 아직 하얀색. 나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잠깐 냅두고 다른 걸 찍어볼게요. 제가 이 폴라로이드로 저의 이 소중한 자취방에서 유난히 제가 아끼는 공간들? 그런 곳들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동해야 돼요. 짜잔. 제가 방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있었고 이 엽서는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샀어요. 예쁘죠? 여름 느낌. 곧 여름이니까 여름 느낌 나게 붙여봤어요. 여기를 촬영해보겠습니다. 가로로 찍지? 세로로 찍지? 아, 폴라로이드는 또 세로 감성인데?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또 한 장 나왔어요. 아까 찍은 셀카 나왔는데 너무 어두운데요? 뭐지? 왜 그렇게 나왔지? 아, 이거 좀 보여드리기도 좀 민망한데? 밤에 찍은 것처럼 나왔어요. 방 배경이 같이 나왔으면 했는데 초점도 나갔네.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좀 더 팔을 쭉 뻗어서. 오, 잘 나와라 이번에 제발. 쓱 꺼내놓고 짜잔. 여기는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산 건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전부인데 나머지를 다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제가 워낙 방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방에 예쁘게 장식해두라고 선물해준 것들이에요. 너무 예뻐. 이번 생일 선물 언박싱에 나온 것들도 꽤 보이죠? 아, 잘 나왔을라나? 짠! 화장실! 짠! 여기도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공간이에요. 짜잔! 예쁜 소품들이 있고 이 조화는 저희 언니가 제 생일 때 예쁘게 장식해드리려고 사준 거거든요. 진짜 예뻐요. 이거 덕분에 방 분위기 완전 살아났어요. 여기는 지금 보이는 이 상태 말고 조금 위에서 찍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 소품들이 보이도록. 저 나오나요? 궁금해. 몇 분이지? 어떡해. 여러분, 제가 더 많이 찍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학교를 갔다 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찍은 거 한번 보고 더 찍던가 해야겠어요.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셀카가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방사진들. 짜잔. 방금 찍은 거는 나오는 중이에요. 총 6장 찍었어요.